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건설 섹터를 보고 네. 있는데 일단 국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좋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해외 부분에서의 수주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그런 건설 업종 현황 및 주요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 주가는 지수 자체가 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14.4% 하락한 코스피 대비로는 뭐 크게 뭐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올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최고가 최저가가 심한 업앤다운이 심했던 롤러코스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그런 경기 그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그리고 뭐 정부 규제가 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좀 주가가 연초에 크게 상승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실망감으로 변화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감으로 주가는 또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급락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 대비 한 19%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건설 수주 현황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 국내 건설 누적 수주액은 전년 대비 한 13.4% 증가했고요. 해외 수주는 어제 기준으로 지금 179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12%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주택 그 신규 수주가 감소했고요. 공공 및 정비 그 사업 발주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 경기가 절대적으로는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건설업종 모멘텀은 역시 해외에서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의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기대되는 것은 그동안 고유가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그 축적한 에너지 기업들의 그런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의 아람코는 올해 3월 시설 투자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한 30% 이상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에 있어서 또 하나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동종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선제적인 빅패스를 단행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와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심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예상 투자비 1,30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 대규모 미래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그런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인프라 투자인 철도 터널 공사를 이미 수주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제 정부가 발표한 270만 호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에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했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향후에 건설업종의 기회 요인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국내 주택 경기 위축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기회가 더 큰 만큼 업종 내에서 수급 개선세가 진행 중인 해외 건설 유망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신승용 대표님께서도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쪽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 김영재 이사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 시장보다는 사실 큰 모멘텀은 해외 수주에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수주와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현대건설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은 건설업종 내에서 삼성물산과 함께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주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좀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2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5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1,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한 20%대로 좀 증가했는데요. 매출액은 해외 매출 회복 기조와 주택 그 매출 증가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국내 부분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소폭 미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방한 수준이었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상반기 신규 수주가 지금 21조 원으로 목표 대비 지금 74% 이상 달성했고 주택 분양도 연간 목표치 3만 세대의 52%를 달성하면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진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정부가 다시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원자력 그 발전과 관련해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그 현대건설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를 좀 통해서 원자력 관련한 토탈 솔루션 그 제공 기업으로 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전 도입 예상 국가로는 폴란드, 튀르키예, 체코, 이집트, 리투아니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성사된다면 주가의 큰 폭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현재 주가가 지금 PER 10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의 가장 최저점이라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수급적으로도 8월 이후 기간이 지금 144만 주 누적으로 집중 매수함으로 하고 있는데 연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중기 추세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눌림목마다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